안녕하세요. 템블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조금 갔다가요. 다시 또 줄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지금 오늘 뭐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떨어졌는데 오늘 신고가를 떠서 2,782포인트인데 오늘 78포인트로 다시 박스권에서 넘어가는 장세를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이 많이 예측했던 뭐 2,700에서 12월까지 2,800포인트 간다, 뭐 3,000포인트 간다. 우리 그런 거 예측하지 말자고 그랬죠. 자, 종목은 가고 있으니까 지금 지수를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 멋있잖아요. 이때 이후로 지금 몇 번이야 양봉이 하나, 두 주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달 오고 지금 거의 두 달이 되고죠. 4주니까 오늘 월요일이니까 그럼 지금 두 달 동안 상승을 한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죠? 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꾸만 약세 마인드에 빠져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 8,000억? 8,000조를 투자한 종목이 역시, 인버스라든지 좀 걱정이 됩니다. 이거 손절할도 못하고, 코덱스 인버스, 이런 거 지금 타이거 인버스를 투자한 투자자들은 지금 멘붕에 빠져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떨어졌죠? 더군다나 또 선물 인버스, 고버스, 그죠? 한국 코스피 200, 이건 아니고요. 참. 이제 걱정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이걸 투자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 갔나요? 고퍼스를 투자하고 지금 인버스를 투자해서 투자자들이 멘붕에 빠진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뭐 신한 인버스도 마찬가지 지금 다 인버스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이 고퍼스 다 박살 났습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자, 지수는 간다고 그래도 자꾸 약세 마인드 빠져서 엄청난 실수를 가했다. 이렇게 전 말하고 싶어요. 자,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안타까운 사실이죠. 오늘은 뭐 예, 코스피 코스닥 공이 한번 상승해서 한번 보시죠. 지금 오늘도 그 다음에 201을 보면 코스닥이죠. 코스닥도 신고가를 해서 지금 954.34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주봉이 훨씬 멋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정말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건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이게 상당히 지금 이 고점 1038을 넘어버리면 매물대도 없어가지고요. 상당히 강한 상승이 오지 않을까. 정말 이런 장이 올래나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분명한 사실은 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하게 우리는 할 수 있고요. 추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종합을 가보면 역시 오늘은 21일 날 보면 외인과 개인이 기관 외국인이 지금 코스닥을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한번 일별 현황을 볼까요? 지금 4일째 연속 사고 있고요. 그동안에 꾸준히 사왔습니다. 그죠? 코스닥은. 그럼 앞으로 연초장은 코스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코스닥의 실적과 가치가 커지는 종목은 어떻게 된다? 강력하게 보유해야 된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투자 종합을 다시 한번 가면 외인들도 코스피를 지금 강력하게 오늘 막판에 시장 막판에 매수가 담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막판에 다시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해서 강력하게 끌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를 아침부터 팔다가 코스닥은 꾸준히 사서 올라왔지만 팔다가 막판에 끌어올리는 모습이 보여지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믿음, 이것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더 갈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자, 투자 종합에서 이게 봤듯이 역시 오늘도 역시 기관은 오래간만에 샀죠. 연기금이 처음으로 샀고요. 그죠? 아직도 투신은 환매가 나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면 되지 않을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요. 오늘의 핵심은 역시
지금 다 모였었죠. 제약바이오가 엄청나게 나갔죠. 오늘 아주 폭등을 했습니다. 상한가 간 게 지금 몇 개인지 몰라요. 제약바이오를 한번 같이. 그러면 일부러 가서 어디 가서 보면 매트릭스에 가서 한번 의약품하고 제약주를 보겠습니다. 의약품으로서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이 지금 제약이 지금 뭐 광동제약부터 시작해서 뭐 대웅제약 상한가 치고 그죠? 녹시자면 좀 덜 올라갔는데요. 그 다음에 누가 상한가 쳤죠? 명문제약도 상한가를 치고요. 그죠? 또 대웅제약 상한가, 명문제약 상한가 참 또 유한양에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 그 다음에 종목들이 유나이티드 제약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요. 24.52까지 올라와 있고요. 이게 종근당도 오늘 강하게 올라가 있고요. 종근당 바이오 오늘 좀 못 올라갔는데요. 일양약품도 상한가 같고요. 자, 엄청납니다. 그러면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3천당 제약이 상한가를 갔죠. 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약으로 가서 보면 CMG 제약은 안 올라왔지만 JW신약은 별로 안 올라왔고요. 지금 보시면 예, 누가 올라갔냐면 녹자셀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동부바이오제약도 올라왔고 대화제약도 좀 올라갔고요. 역시 오늘 가장 강력하게 오른 건 삼천당 제약이 동국제약도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DHP도 삼천당 제약이 상한가를 쳤죠. 자, 셀트리온 제약은 많이 안 올라갔지만 오늘의 핵심은 지금 보시면 코스피에서는 일단 코스닥에서는 삼천당 제약이 상을 쳤고요. 코스닥에서는 명문 제약하고 그죠? 예. 다 보셨나요? 자, 같이 한번 봤습니다. 바이오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는데요. 제약주들이 상한가를 지금 오늘 예, 몇 개를 쳤죠.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의약품은 이제 코스피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웅제약하고 왜 뭐죠? 명문제약이 상한가를 쳤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3천당 제약을 상한가로 쳤습니다. 참 재밌죠. 오늘 그러면 템플턴의 식구가 4년 전에 산 3천당 제약 수익이 얼마일까? 오늘 이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거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실제로 2016년에 사줘서 우리 유련이 끊임없이 이때가 잘 못 갔을 때입니다. 2010년 실적은 워낙 좋았는데 주가가 반등을 제대로 못해서요. 매수를 가고 평균 단가를 100만 원씩 6번을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단가가 이분이 12,300원인데요. 지난번에도 꾸준히 보여드렸는데요. 12,3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정도인데 오늘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정확히 몇 프로가 났냐 하면 603%가 났습니다. 진짜 저 과거에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지금도 아직 제 방에 계시니까 계좌를 요즘에 안 보내왔는데요. 한번 또 보여달라고 그러면 보내달라고 그러면 보내줄 겁니다. 자, 증거를 보여줘야 믿을만하죠. 그죠? 증거도 없는데 얘기하면 그건 가짜니까. 여기 있죠. 저 12,327원입니다. 500주를 들고 있는데요. 이건 전에 11월 5일 날 보내온 거죠. 11월 5일 날. 지금 11월 5일이 아니죠. 네, 지금 12월이니까 11월 5일 날이 여기인데요.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올라간 수익률이 또 장난 아니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얼마 올라간 거예요? 여기만 해도 없어.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2016년에 12,300원이니까 아마 여기쯤 될 거예요. 보시면 한번 볼까요? 12,300원이 어디쯤 될까요? 여기가 지금 12,400원.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예,
한번 보면 대충 한603% 나나요? 예. 이게 뭐 잘못됐네요. 그래서 611%. 하여튼 603%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매수해서 갈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난 수익을 갖고 있는 계좌를 아까 보여줬지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 올라갔다고요? 12,327원이 단가인데 지금, 예, 얼마를 벌었냐? 500줄 샀으니까 지금 3,8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4년 동안, 2016년이, 아, 여기서 뭐 잘못했네. 2017년이 아니죠. 2016년이니까 산 거예요. 그래서 2016년에 사가지고 평균 단가가 12,000원인데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얼마를 벌었냐? 이한 종목 갖고, 지금 제 방에 4년째 있으니까요. 이게 얼마냐? 무려 이 떨어지는데도 안 팔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장기 투자가 이기는 것이 이런 건데, 이 떨어지는 장에도 안 팔고 끝끝내 버티고 템플턴을 믿고서 내가 장기로 가겠습니다. 좋은 종목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가져온 게 무려 이한 종목 갖고 지금 3,800만 원을 본 겁니다. 600만 원 갖고 3,800을 벌었다. 야, 대단하죠?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이렇게 참을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거예요. 참아내질 못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힌트 해줬던 것은 뭐죠? 바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3인방에 대해서 JP모건이 장난쳤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알려줬죠. 자, 오늘도 그럼 외국인이 얼마나 샀는지, 지금 이제 공매도 장난치는 것을 이제 법을 개정을 하고 있으니까 참 아주 안타깝죠. 제가 이런 거 우리 오늘도 강력하게 나가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지금 억대를 넘게 벌었는데 한 분이 예, 많이 사가지고 그게 누구냐 하면 역시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지금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얼마나 나갔나요? 헬스. 아유. 셀트리온 헬스가 지금 오늘도 강력하게 8.59%가 나가면서 신고가를 이뤄냈죠. 지난번에 JP 모건이 장난친 날은 이날이었습니다. 그죠? 시장 조성단 공매도 세력을 해놓고요. 이때 왕창 샀다고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3일 동안 얼마나 샀는지 한번 보시죠. 누구죠? 외국인들이. 자, 한번. 뭐죠? 목표가 뭐 낮춰놓고 쇼를 하면서 얼마를 올렸나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여기서 속으면 또다 팔았어요. 자, 3일 동안 외국인이 산게 지금 얼마죠? 계산을 대충 해보겠습니다. 평균 단가를 3일가로 분석을 해보고요. 자, 외국인입니다. 3일이니까 최근 5일, 최근 5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예, 얼마냐? 지금 자, 순매수가 매수 금액이 91주, 예, 91주죠. 아, 90, 100주, 1000주, 만주, 10만주, 91만주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91만, 예, 2300주 곱하기 지금 평균 매수가가 16만 4870입니다. 16만 4870원. 이게 얼마죠? 자, 여러분이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 못 팝니다. 지금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외국인들이 장난쳐서 여러분들을 팔게 만들고, 예, 3일 동안, 뭐죠? 예, 셀트리온 헬스 케어. 이게 얼마 샀냐면, 자그마치, 예, 91만 2300주. 그죠? 예, 300주를 사서 자그마치 돈이 얼마냐? 예. 저기 돈이 예, 자그마치 1,500억. 1,504억입니다. 1,504억을 샀어요. 3일 동안. 지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프랑스 그 뭐죠? 프랑스에서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인가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래서 이거를 아마 계약하고 싶다, 이렇게 나오는 거로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 더 들고 가야 되죠. 식약청에서 이 이상의 결과가 좋게, 검사 결과가 지금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다니까, 만약에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사람은 또뭐 회장을 미워가지고 뭐 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던데, 유튜브 방송할 때 그런 걸 우리는 믿지 말고, 우린 순수하게 이것만 판단해도 지금 1,515억을 샀습니다. 그죠? 1,515억을 샀어요. 참, 그죠? 그리고 지금, 예, 평균 매수가가, 예, 16만, 예, 4,870원. 자, 그러면 우리는 템플턴의 식구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제가 한 사람은 지금 세 계좌에 이걸 사가지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듯이 그 계좌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분이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돈이. 자, 한번 보시죠. 계좌가 하나, 두 개만 보내왔는데요. 지난번에. 세개 중이라는데 지금 억대를 넘게 벌어서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 얼마에 매수가가 평균 매수가 평가 손실이 지금 더 올라가서 지난번에 이게 벌써 이것만 해도 지금 6천억, 7천억, 아 7천만 원. 아니요? 4,700만 원에서 2,400만 원이니까 6천, 7,100만 원. 지금 억대가 넘었다 그랬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 이런데 들고 와서 엄청난 수익을 보는데 제가 진작 오라고 그래도 이걸 분석할 수 없으니까 이걸 못 사고 템플턴의 식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여기서 사면서 예 여기서 사면서 이 10월 1일 날도 또 추가 매수를 했고요. 지난번에 97%를 보여줬죠. 여기서 우리 유료는 97%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지금 얼마나 갔을까요? 자, 그냥 이게 여기서부터 계속 사 갖고 간 건데요. 그이 조정할 때도 여기서 잘라먹고 다시 산 사람이 꽤 있대요. 또안 잘라먹고 끝까지 가는 사람인데 지금 수익이 엄청납니다. 그 사람은 계좌가 세 개, 아들 계좌까지 해서 계좌가 세 개라는데 자그마치 얼마냐? 예, 자그마치 억대가 훨씬 넘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투자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인데 여러분들은 오늘 제약주들이 한번 보면 삼천당 제약이 예,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명문 제약이 또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대웅 제약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일양약품이 상한가 갔다 밀렸죠? 상한가 갔네요. 이렇게 네 종목이 지금 상한가를 가서 엄청나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나이트 제약도 십몇 프로인가요? 24.52% 올라갔고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다 팔아가지고 없습니다.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잘 몰라서 큰 수익을 못 냈다. 그래서 참 안타깝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아직도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을 지금 사가지고 4년을 들고 왔는데 무려 3,800만 원을 벌고 있다. 상당히 됩니까? 상상이? 네. 그래서 어떻게 주식을 갖고 와야 되는지, 저는 장기 투자가 뭔지,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예, 이끌어가는 예, 투자 스타일이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했을 때큰 수익이 난다는 걸 잊지 말고요. 잘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은 뭐죠? 좋은 종목을 어떻게 인내심을 들고 갔을 때큰 수익이 난다는 거. 그다음에 한 그, 그죠? 예,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주도주가 가고 있는 업종이 역시 제약바이오가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들고 와서 수익을 극대화하실까? 그다음에 제가 미리미리 조금씩 얘기했던 것들, 예. 그다음에 해운대란이 있으니까 해운대란이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종목들, 그죠? HMM이라든지 해운대란 지금 상하이 선임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택배 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할지 고민해 보고, 오늘도 삼보판지가 상당히 많이 가서 지금 택배 대란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사갖고 있나요? 템플턴의 식구는 사서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죠?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자, 그럼 HMM은 그대로 끝날까요? 제가 볼 때는 HMM도 안 끝납니다. 더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만큼 올라갔지만, 아, 이거로 끝날 것이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거 더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느냐? 선박, 상하이 선임 해운 지수를 보게 되면, 그럼 얘는 지금 정부에서도 앞으로, 예, 5조를 추가해서,
33척을 건조 계획을 갖고 지금 해운대란에 이 HMM이 긴급으로 6척을 추가 어떻게 해요? 미주노선에 투입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 4분기 실적은 예상이 어떻게 될까요? 실적은 역대 최대로 가능성이 높다. 두려운가요? 어떻게 사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작은 양봉의 분할 매수로 간다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아유, 전문가님, 나 몰빵했습니다. 그런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참, 제가 그래도 저기, 자신 있게 권하는 것은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많이 소스를 주고, 정보를 줘서 우리 유리원이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요. 그분들은 제 방송을 3년간 검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유튜브에서 사가지고 억대를 벌고 제 방에 1년 계약하고 들어오신 분이, 있었고요. 지금 1년 계약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방에서.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1년씩 계약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그렇게 제 방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그것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제 방에 오시면 확인됩니다. 자, 여러분이 투자를 어떻게 가야 될지, 아직도 주식에서 헤매고 뭘 사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은 겁니다. 얼마 갈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뭐 3,000포인트가 갈지, 3,500포인트가 갈지, 4,000포인트가 갈지, 그거는 저는 예측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예측한다고 해도 맞을 수도 없는 거니까, 맞으면 또뭐할 겁니까? 여러분이 종목을 어떻게 들고 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셔서 행복한 투자로 노후 보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시기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제시 리버머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에 젖어. 뭐죠? 우산을 쓰고도 비에 젖어. 피할 수, 돈을 버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시기가 있다. 참 멋진 말이죠. 이걸 이 장에 쓰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이 꼭 필수적으로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